안녕하세요, 안엽쌤입니다. 네, 오늘은 사고 건축물을 다룰 건데요. 이전 시간에 다뤘던 사고 건축물에 비해서 황당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혼절시 여중생 유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고 건축물은 상당히 좀 무거운 사건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좀 황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해외 토픽에서도 많이 다뤄진 내용이에요. 한국에서도 뉴스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건축물을 살펴볼게요. 예, 그 유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이 집 있잖아요. 이 집 여중생 두 명이 이제 실종이 되었는데 이 집에서 발견이 돼요. 여기 창문 열린 집 있죠. 여기에서 여중생들이 이곳에서 발견이 되죠. 여중생 두 명이 이제 실종 신고가 되어서 수사 후에 37세 남성이 살고 있는 사카우의 히로아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 모습이 되게 황당했는데 그 납치범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성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셋이서 유괴라고 해서 경찰 여러 명이 호위해서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한 후에 여자 여중생들에게 이 집에서 나가자고 했는데 이 여자 여중생들은 가기 싫다고 이곳에 있겠다고 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집에서 사소한 말다툼 후에 하루 이틀 가출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집안 환경이 아주 불우했다고 해요. 그래서 트위터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올리고 상담할 상대를 찾았는데 사카우에라는 사람이 이 중학생들의 상담을 해줬다고 해요. 심지어 사카우에는 이야기를 듣고 가출이라면 그만두는 게 좋아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이후에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부동산 공부라면 자기가 가르쳐줄 수 있다면서 그 소녀들과 만나게 됩니다. 설마 이런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여중생인지 모른 채 말이죠. 사카우에 씨는 직업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 빈집이 많기 때문에 그 빈집 재생 활동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는 실적 풍부, 난처한 빈집이 있다면 빌려주세요. 무료로 관리 재생하고 임대료도 지급해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가나가와현에 빈집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4월에 자신의 회사에서 일을 도와줄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사카우에 씨가 체포된 날은 2019년 10월 29일인데요. 혐의는 이 여자 중학생 두 명을 유괴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가출한 여중생의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CCTV를 추적해서 이 저택을 찾아가서 체포하게 된 겁니다. 여중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었고 사카우에 씨는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현장이 逮捕されたのは埼玉県本庄市で不動産業を営む坂上博明容疑者です。坂上容疑者は Twitterに家出を希望する投稿をしていた兵庫県の女子中学生に 勉強するなら養ってあげるなどとメッセージを送って誘い出し、今年8月下旬からおよそ2ヶ月にわたって埼玉県内の自身が管理する借家に誘拐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ます。将来自分の経営する会社の従業員にしたかったなどと話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체포가 된 후에 여중생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 여중생에 대한 대우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학교 공부와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함께 가르쳐주었고 두 사람에게 각각의 개인 방을 제공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집에 열쇠를 나누어주었고 외출도 자유였고 식사도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주었습니다. 통신비 역시 제한 없이 사용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흑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여중생들에게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만나서 이제 인사로 할 수 있는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검찰은 이제 유괴가 성립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얼굴도 막 공개하고 여중생을 유괴한 용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 밥도 주고 공부까지 시켜줬는데 유괴범이 된 거예요. 미성년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 감독권이 침해돼서 유괴가 인정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도 길에 있는 어린 아이한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고 애들이 좋다고 해서 데려가면은 유괴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유괴는 상당히 중한 범죄인데 이게 유괴가 되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다리 아저씨도 용서해주지 않는 세상 정상 참작이네요. 이 두 사람은 보호되었을 때 공부 중이었다 하면서 캐캐캐 청소년 상담소보다 좋은 일을 한 거잖아. 이 사건에 피해자가 있지 않잖아. 이 집보다 학교가 더 위험할 것 같다고. 이 여자 중학생 두 명한테는 아무런 상처 같은 게 없었다. 무죄라고 써있네요. 미래를 위해서 학교 공부도 시키고 부동산 공부까지 시켰다고. 미래의 직원을 키우는 거에서 웃었다.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히어로잖아. 현대의 키다리 아저씨일까? 하지만 남자 중학생이 요청했다면 무시했겠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뭔가 어긋났다고. NPO를 설립해서 도와주는 거라면 합법이지만 미성년을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라면 당연히 불법. 아이를 구했는데 체포를 당했다고? 세상이 정말 이상하군. 지금의 법률에서는 아웃이니까. 이거는 기소 유예가 될 거야. 이 녀석은 틀림없이 범죄자지만 피해자들은 귀가 후에 이것보다 나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어. 부모로부터 도망쳤지만 이 아저씨한테는 도망치기 싫었단 말이지. 근본적으로 가정 환경이 나빠.
부모는 감사해라. 부모의 심경을 생각하면 무죄가 되긴 힘들 거야. 부모는 식비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보다 제대로 교육과 훈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외출은 자유, 무죄 아니야? 부당 체포잖아 이거는. 우선 부모는 왜 가출했는지 알아야 한다. 부모가 쓰레기일 경우 이런 아저씨가 진심을 다해서 구해주었다고 생각해. 공부하고 있을 정도면 비교적 성실한 아이가 아니었을까? 학교 졸업 후에 이 아저씨가 있는 곳에서 취업시켜줬으면 좋겠다. 어디에 납치 요소가 있다는 거지? 가출한 중학생 두 명이 아저씨 집에 마음대로 눌러 앉아 있었던 거잖아. 이건 아저씨라서 잡혔구나. 아줌마였거나 할머니가 도와줬다면 체포되지 않았을 거야. 쓰레기 같은 교육을 한 부모를 체포해라. 이런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은 허용이 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댓글 내용 보면은 무죄네, 집행유예네, 이거는 납치가 맞다, 이런 식의 논쟁들이 벌어지기도 하네요. 가출이라고 실제로 검색을 하면은 이런 학생들이 가출 후에 보금자리를 찾는 내용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미성년을 상대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면 큰 범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인 여중생들이 사카우에 씨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줬거든요. 우리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유리한 진술을 해주었는데, 이 사건이 또 왜 화제가 됐었냐면은 비슷한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어요. 실제 유괴로 상당히 떠들썩했던 사건이거든요. 오사카에 여자 중학생이랑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거주한 30대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도 체포가 되었는데 여자 중학생은 자신은 이제 유괴가 아니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이 자신이 유괴에 당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게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랑 신발을 숨겨두었어요. 집에 맨발로 3시간을 걸어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젠 집에 가고 싶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사건은 당연히 유괴 사건이죠. 이 초등학생이 맨발로 3시간을 걸었는데 비가 왔었다고 해요. 근데 주변에 이 아이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인물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카우에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과연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 사건의 교훈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뭐 사주거나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SNS로 모르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겠지만요. 네, 오늘은 해외 토픽으로도 다루어진 일본의 황당한 유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건축물에 담긴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집이 여기거든요. 요 집. 그 사카우에 씨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업체가 여기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네, 이곳이 사카우에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예요. 아까 그 집에서 넘어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공부를 가르쳐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황당한 유괴 사건이네요. 네. 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Falling on my knees. No stranger to pain.